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영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자,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3선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야, 이때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거 조금 이따 우리 토론하고요. 우선은 이제 현상을 보면 친이낙연계거든요. 박광온이. 그리고 이제 친이재명계가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였는데 여기가 이제 표가 분산되는 것도 있지만 결선 투표 없이 과반 넘어서 압도적으로 당선됐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재명은 안 된다. 송영길, 이재명은 이거 이제 내쳐야지 민주당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당의 선택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개라든가 이게 이제 힘이 쭉 빠질 것 같은데요. 이재명의 견제. 근데 이제 박광호는 이제 정청래라든가 이 막가파 장경태 뭐 김남국이 이런 막가파가 아니라서 합리적이고 약간 그 온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맞짱 뜨지는 않을 걸 보입니다. 그러나 박광호를 선택했다는 거는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 개가 움직인다. 그게 이제 이낙연도 뭐 거기 포함되지만요. 문재인이 지금 뭡니까? 책방 정치하면서 다시 나갔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조국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민희를 뭐 내년 총선에 뭐 간판으로 내세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범문재인계거든요. 범문재인계에서 지금 이재명계를 내치기 시작했다. 이거는 원래 문재인계와 이재명계는 물과 기름이었어요. 그러나 좌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과 기름이라도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는 융합을 하거든요. 그게 좌파의 특징이라서 지난번 이재명 대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이거 어쩔 수 없이 물과 기름은 뭉쳤는데 이러다가는 같이 망하겠다 이게 보이거든요. 지금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손절해야 된다. 그리고 박강원을 하는 게 이제 박강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해남, 전라도 해남 출신인데 이게 전라도를 대표하는 또 의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전라도가 지금 달라진다는 거죠. 전라도가 야, 여태까지 그 이재명을 밀었는데 아 이거는 아니지. 송영길이 저거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니지. 광주 민심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광주 광산이 민영배의 지역구인데 광주 광산의 시민단체에서 민영배 이번에 복당을 강렬히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광주 광산에서도 뭐냐면 민영배 공천하면은 우리는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민영배 누구냐면 이재명의 복심이에요. 이재명계예요. 그래서 복당시켜준 것도 왜 그랬냐면 이재명계에 힘을 실어주려고 빨리 복당을 시킨 거거든요. 박홍근이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박광온 같은 사람이 당선되거나 이러면 복당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시간차 공격을 한 거거든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광주 호남이 민심이 이반됐다. 그래서 박광온을 압도적으로 과반 넘게 당선시킨 건데 이렇다면은 이제 문재인과 뭐 문재인 개들 그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있죠. 그 정치인들이 이제 이재명계를 슬슬 쳐내기 시작한다. 여긴 또 구랭이 이낙연이 가세할 거거든. 그 다음에 문재인에 붙었다가 문재인에 딸랑거리다가 힘에 본능적으로 힘에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청래, 고민정 이런 사람들. 문재인에 크 줄 잡고 있다가 이재명으로 되니까 이재명 줄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 사람들이 이제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에 달랑달랑 되면서 그냥 무조건 이재명 방탄에 앞장섰는데 여기서 사인이 나오죠. 어디서 사인이 나와요? 벌써 박강원이 원내대표 되면서 문재인 뒤에서 작전 사인 낼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조국이 탁 뒤에서 몸풀기 하면서 뭐 껍적대죠. 그러면 정청래, 고민정 같은 사람들도 과거의 문재인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강한 이빨로 고민도 안 하는 고민정의 이빨,
그 다음에 정청래 무식하게 들이받는 이빨 있잖아요. 생명기를 갖다 생명살이라고 우기면서 막 들이받는 그 이빨로 누구를 치느냐? 이제 이재명을 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조국을 슬쩍 쉴드 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그리고 뭐 또 책방에서 슥 나타나서 또 뭐 토론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띄워서 이재명계를 슬슬 손절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이제 청구할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청구하면은 이제 민주당의 박광원이 원내대표에서 이제 뭐 당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아유 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에 저 뭡니까 헌법기관이니까 아 여러분들 의견대로 그냥 자유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인이 뭡니까? 이재명 치고 자 문재인을 상황으로 모시고 문재인계가 우리가 당을 접수해서 내년 총선 공천 우리끼리 가자. 이재명계 싹 배제다. 이재명 송영길, 민영배 이런 사람들 싹 배제고 김남국이 뭐 장경태 이런 것들 싹 아웃시키고 자 이제 우리가 가는 거다. 그럼 이제 소름이 또 목소리 크게 낼 겁니다. 소름 목소리가 또 이빨이 세요. 그다음에 뭐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비토를 놓으면서 이제 법대로 처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그러면 체포되는 거죠. 그럼 문재인 아 이재명 감방으로 집어넣고 문재인과 이낙연 뭐 하여튼 그쪽 패거리들이 쭉 공천으로 이제 쭉 가고 박광원이 거기서 이제 원내 사령탑으로 원내에서 바람잡고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격이지만 야 박광원은 그래도 MBC에서 보도국장도 지내고 해남 출신이에요. 에 광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광주 동성중학교 광주 상고 나와서 이제 고려대학 사회학과 갔는데 온화한 거는 그냥 알려진 거고 이럴 때 자기들이 줄이 딱 문재인 저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저 박광원은요 문재인 대선 캠프 대변인단의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러면 우리가 헤쳐모여 뭘로? 예, 이재명 제끼고 문재인계로 헤쳐모여 이렇게 되면은 강한 목소리를 슬쩍슬쩍 낼 겁니다. 그래서 앵커 출신인데요. 이래 되면 지각변동이 이제부터 일어났다. 지각변동의 스타트는 누가 끊었냐? 이재명 본인이 끊은 것도 있지만 이정근이 이정근의 노트 이정근의 녹취로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사람이 이번에 확 죽인다. 여기에 마지막 화렴정중 누가 찍었냐? 민영배 복당으로 이젠 광주까지 돌아선 겁니다. 아유 징글징글 이놈들 완전 쳐내야 된다. 이럴 때 슬쩍 문재인이 책방 내죠. 조국이 꿈틀대면서 뭐 자기가 막 이러면 나오죠. 여기 박광원으로 밀어주죠. 이제 민주당이 지각변동 이게 국힘당으로서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거는 계산 하면 안 돼. 나라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나라에는 다소 유리하죠. 그래도 민주당이 뭐 개과천선할 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보던 낫잖아. 그래도 이재명이는 벌 받아야 되잖아. 물론 문재인도 벌 받아야 됩니다. 조국도 벌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박홍근이가 원내대표하면서 이재명과 뿡짝이 맞아서 저 지랄한 것보다는 박광원이가 그래도 중심 조금이라도 잡아주고 이낙연이가 이재명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는 낫고요. 그리고 훨씬 상대하기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힘당은 지각변동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 안 있지. 죽어도 쬐칼 놈들이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힘당도 부서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정계개표의 신호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29일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 광화문에 우리가 집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요.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물론 나갑니다. 토요일 29일 오후 4월 29일 오후 1시부터 하니까요.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에 나오십시오. 1시에 나오셔도 좋고 1시 반에 나오셔도 좋고 뭐 2시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손에 손잡고 친구들과 때로는 자식들과 손녀딸과 나오셔도 됩니다. 그게 나라를 살립니다. 중요한 때예요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이번에 집회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보시면 압니다. 광화문에서 만나요. 화이제! 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가 특허받은 닥터소울인데요. 걷기만 해도 발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발, 무릎, 척추,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데요. 발통증 있으신 분이나 허리통증이나 평발로 고생하시는 분, 무지 외반증 고생하시는 분 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발통증 있으신 분 전화하시면 이 제품이 탁월합니다. 깔창에 깔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봉규 특가 파격 할인입니다. 한 세트에 49,000원짜리 29,900원에 드리고요. 두 세트는 53,800원입니다. 080-920-5000번 전화하십시오. 애국기업입니다.